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옥상 텃밭에 아이들이 아주 무성하게 자란 모습을 보여드리고, 진짜 아침에 물을 주러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무성하게 잘 자랐어요. 뭐 이런 감자도 완전히 뭐한달 만에 이렇게 자랐고, 이거는 또 이렇게 열매를 맺었고요. 네,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아이들은 좀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 가지도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랐고요. 네, 요거 고추도 지금 열매를 계속 맺고 있네요. 네, 고추가 이제 크게 자라려면 위에 밑에 이제 방아다리라고 있어요. 여기 갈래길 요 밑에 아이들의 잎은 다 잘라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요 가지도 마찬가지고요. 가지도 좀 많이 열리려면 지금 가지도 하나 이렇게 열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네, 방아다리 밑에 아이들은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방아다리라는 거는 이제 갈래길 있잖아요. 갈래길 위에 두 갈래길, 세 갈래길. 예, 그 밑에 아이들은 좀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위로 해줘도 되고, 요 가지들이 좀 크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위로 가지 그거로 이제 이렇게 가지가 네, 열리고 있으니까 위로 영양이 가게 하기 위해서 밑에 좀 잎들은 큰 잎들은 또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농사를 처음 짓는 거라 그냥 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참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여기 호박이 막 열리고 있잖아요. 호박. 호박꽃이 피고 난 후에 이렇게 호박이 열렸어요. 그런데 저는 호박잎하고 이것도 호박인 줄 알았는데 호박잎하고 너무 비슷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꽃이 핀데 뭐가 열렸어요. 보니까 오이가 열린 거예요. 꽃하고 너무 달라서 생긴 모습이 저는 이것도 꽃인 줄 알았 저기 호박인 줄 알았는데 호박하고 너무 달라갖고 자세히 보니까 오이네요. 오이. 네, 이거는 호박이고. 아, 네. 너무 신기하죠? 오이 달린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이도 여기 또, 오이가 또 달렸네요. 호박도 이제 계속 꽃이 올라오고 있고, 이게 호박이 이제 달리려고 하겠죠, 여기서.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오이하고 호박은 이렇게 이제 덩굴째 올라가니까, 앞으로, 이렇게, 네. 해주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옥상에 아이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금자나도 피고지고 피고지고 계속 해주고, 네. 메리골드도 예쁘게, 네. 봉우리 가시더니 지금 이제 활짝 펴줬네요. 여기도 이제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꽃들도. 수박이 무성하게 뻗어가고 있고요. 아이들 상추, 봉다리 상추, 상추도 네, 하루 이틀 모임 있어갖고 나갔다 왔더니 이렇게 또 무성하게 자라졌네요. 토마토도 이게 좀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 밑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위에서 토마토를 잘 자라려면은 가지치기도 해주고 이런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받침대도 잘 해주고, 네. 아, 토마토 냄새가 아주 좋네요. 여기서도 열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가지치기를 좀 해줍니다. 이렇게. 잘 자라라고. 토마토, 신기합니다. 꽃핀 곳에 또다 열리겠죠? 핀 곳에 여기 밑에 아이들 잎들은 좀 가지치기를 해주고요. 위로 영양이 가라고 열매로 영양이 가라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좀 밑에 아이들은 좀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가위로 해줘도 되고 이런 건 손으로 똑똑 잘라줘도 뭐 괜찮네요. 여기 조그만 데서도 이렇게 토마토가 열린 거 보면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이렇게 시험적으로 키워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수박은 막 사방으로 뻗어가네. 수박. 수박이 열리려고 그러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 수박은. 네,
아무튼 시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키워보고 있습니다. 뭐 올해는 망할지라도 내년에는 성공을 위하여 지금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요즘에 농사할 공부는 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는데, 참 상추는 계속해서 잘 자라주네요. 제가 상추 씨앗이 있는데, 이제 상추 씨앗을 뿌려서 이제 좀 키워가지고 텃밭을 또 만들어야 되겠어요. 저게 이제 요게 이제 꽃대가 이렇게 이게 이제 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상추도 거의 먹은 거거든요. 이제 아직 뭐 대는 안 올라왔는데, 이제 꽃씨를 뿌려서 좀 상추를 또 더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그거 블루베리 열매 익어가는 거 열매. 너무 신기하죠. 이거 지금 이제 블루베리도 요거 제가 이제 삽목을 해줘야 되는데 적심해서 시간이 없네요.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제가 요거 삽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 시간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이제 블루베리 열매, 호박 열매, 오이 열매, 토마토 열매, 가지 열매, 고추 열매. 네, 이제 계속 올라오겠죠. 네, 가지치기를 오늘 조금 해줬고, 이제 공부를 해갖고 가지치기 하는 방법을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수박 꽂힌 것 같아요. 수박, 여기서 수박이 열리려나요? 네, 모든 꽃에는 열매가 열리네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 수박꽃도 지금 몇 개가 이렇게 폈는데 수박이 열리겠죠. 여기서 신기합니다. 수박 열리는 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수박 너무 신기해. 수박 꽃이 이거 지금 계속 피려고 이렇게 몽우리를 쥐고 있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 염해에 있는 모습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